현등. 시작이 좋네요. 그래도 전등이면 대기 안 뜨면 대기 안 떠. 쓸만한 대기. 푸르리야. 푸르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초반 냉정함보다 배터리 충전. 눈알 캐기. 핵 분열. 핵 분열을 집어갈 만해요. 왜냐면은 이제 구체 카드를만 갖추면은 이제 초반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지우는 것보다 번개구체를 하나 더 들고 가갖고 핵분열 효과를 증가시킨다? 다섯 뿌리 감자님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어떻게든 깨겠지. 이태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영 우환. 구체를 채울 수 있는 카드부터 먼저 가져가고요. 이거는 핵분열 먼저 강화해 놓겠습니다. 핵분열 강화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순이네. 이거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 차이는 아니겠는데. 핵분열은 그냥 쓰면 돼요. 부채 채워 놓고. 제기는 지금 강화할 여유가 없겠죠? 일반 뭐 깡패다 지금. 엘리트를 많이 못 잡은 건 좀 아쉽긴 한데. 한 것도 좋네요. 뭐 조각무 강화하고 밀집 있으니까 버섯들을 하는. 이런 젠장 개뚜들게 맞나? 그냥 구체만 채울 수 있으면은 어느 덱에든 넣어도 돼요. 저 카드는 정확히 반복 지금 강화할 수 있어? 반복은 초반에 쓰긴 안 좋은 카드야. 오케이, 나이스. 다 태웠다. 오케이.
너무 그냥 초반 연대가 아닐까 이거? 나왔으면 써야지 근데 이거. 생각이 없구나. 참 실수네. 와우. 뭐 여기까지는 뭐 설명이 거의 없었는데 뭐 단순합니다. 초반에 번개구체 집었고 핵분열 있으니까 구체 채울 수 있는 카드 위주로, 그리고 구체로 밀집 얻을 수 있는 카드 위주로 가져왔고요. 2층은 전기구체가 많으니까 네오도 있고 전기화카를 뽑은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플레이들이라 물론 개인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슉슉슉슉슉 하는 거를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와우. 딱방. 와, 이게 안 나와? 전격하고 이게 안 나오네. 어,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아유, K골든리스트님 1개월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이 많네. 신난다. 아유, 오늘 돈에도 많고 구독도 많고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길게 방송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좀 놀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하지? 배충 한 번 더 갖고 갈까? 방카가 좀 모자라긴 하잖아. 배충 플러스 정도면 가져갈 만한 것 같아. 여기에 뭐 조각무 정도 집어가면 대충 맞는 것 같다. 야, 일제 사격 3장에 조각무 2장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냐 카드가. 냉기구체만 좀 찾으면 되겠네 이제. 이게 번개구체들이 좋은게 초반에 2층까지 밀때 딜이 워낙 세서 편해요. 탐색. 장정 룬 축전기 조각무. 이제 룬 축전기는 이건 이제 밑작업을 좀 빠르게 해주는 카드고요. 조각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덱 밸류 자체는 조각몸이 좀 더 좋고 룬축전기가 무난하다면 조금 더 무난합니다. 돈이 약간 모자라서 못 사는 건 좀 아쉽지만 지금은 타협과 수비를 좀 강화해 놔야겠네요. 8장이나 강화되니까. 아가하마님 반갑습니다. 어? 구독이 달려 계시네? 134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오른쪽으로 맞네. 자가수리. 룬 측정기가 있으니까 자가수리 뽑는 게 맞겠죠? 와, 이게 여기서 나와주네. 감사합니다. 보안은 다음에 쓰자. 쫄 나오는 건 다 정리해 줄 거고, 안 때리면 좋고. 지금은 여섯 장 먼저 들어보고요. 이렇게 하냐면 확률적으로 자가수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수리 때문에 좀 기다린 겁니다. 소비 근데 여기서 얘가 나오네. 이제 카드를 추가시킬 필요도 별로 없네요. 딜 미쳤고. 와, 이게 자가수리가 그냥 꽁으로 힐을 계속하네. 고단하게 써야겠다. 걷어내기 써야 되지 지금. 대기. 셋. 영치와 최대 체력 3이 너무 큰 것 같다. 잡는 거였나 원래? 아니지? 모자랐지 원래. 여기 번개가 맞아야지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6, 42 이런 젠장. 어랄 증포.
카드 이벤트 여기서도 나오네. 코어 서치. 코어 서치가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에는 일제사각이. 일제사각도 좋긴 한데 찍어잡기엔 일제사각이 참 좋은데 코어 서치가 낫지 않을까? 인지적 편향이 나오면은 당장 강화된 코어 서지 강화된 인지적 편향이 들어오는데? 탐색을 빼갔네? 왜 이렇게 운 좋아? 나 안 나오겠지? 그치. 홀로그램 필요하고 핵분 라이스 다 썼죠 이미 파워. 그럼 증폭 넣은 의미가 없네. 어 뭐야? 아 구체계 제대로 안 썼어? 아, 그럴 수 있지. 실수했다. 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다. 아 살짝 실수하고 죽을 뻔했죠. 큰 차이는 아니긴 했는데 딜이 딸려가고 죽는 줄 알았어. 버퍼. 버퍼 풀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핵배터리. 밑작업의 끝. 핵배터리. 세 장도 정말 좋긴 할 텐데 지금. 근데 진짜 호스트는 4코인 게 중요하고 핵배가 중요한 게 이게 일정 이상 크고 나면은 덱이 그때부터는 코스트를 안 먹는 덱이잖아요. 원래 구체 덱이라는 게 원래 구체를 띄워놓으면은 구체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애들이 안 먹는단 말이야 딱히.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야겠어. 이걸 이용해서 프리즘 폭주라고? 10만화 36 데미지죠? 남자답게 그냥 던졌어야 됐나? 그랬을 수도 있지. 또 씨, 증폭만 오른쪽으로 딱 빠져가지고 어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욕심인가? 못 버티지 얘네가. 아 잠깐 이거 맞았네. 실수했다 실수했다. 너무 욕심부렸어. 방해방. 순수. 버퍼 좋죠? 딜이 얘네들이 좀 더 실수했네. 나 또 버퍼 썼어야 되는데 6딜. 와 계산 미쳤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실수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반복은 가져가야겠고 꽃샘추위도 한 장 더 필요한가? 꽃샘추위 자체가 없구나 지금. 한 장 있구나. 근데 꽃샘추위 한 장 더 들고 가야 돼 이러면. 얼룬 한번 집을까? 그럴 필요 없어 보이고. 뭐 요거 두 개는 필수. 타격 지우는 거랑 뭐 부팅 과정 정도인데. 아, 잘 나와야 되네 내 카드가. 나이스 탐색. 아 실수했네. 어씨 맞다 나 그거 걸렸지. 역학. 아 야 상태 안 좋다 지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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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늘 게임 진짜 많이 하겠나 보다. 덱은 잘 짰는데 플레이가 이상해. 덱은 잘 짜놓고 플레이가 이상해 지금 계속 조금씩. 아 증폭 있었구나 나 덱에. 맞다 증폭은 안 사라지지. 바보 아니야 이거. 개멍청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어 멍청인데 개멍청인데. 와 병번개 미쳤고. 뭐야 가면은 뭐 줄만하죠. 추락 타격. 아니 덱이 돌았어. 개사기 덱이 너 가방에 택배 병복이면 그냥 미쳤어 그냥. 와
병번 탐색이 낫지 않았냐고요? 그렇네? 왜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 안 나와, 결국? 아, 나 조금 체력 요만큼 이득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 통까지 안 나오면 아예 못 쓰는 거네? 저기요? 와, 씨. 축전기. 축전기 필요 없죠. 축전기가 필요 없을 수가 있구나, 되게. 코스트는 어때? 코스트도 충분한가? 첫 턴에 거의 밑작업이 다 끝나. 강화할 카드 있어? 순수 강화, 나 거더네이 강화하긴 해야 돼. 와우. 스택 필요 없고 탐색도 같이 나왔네. 다음 턴 킬각이죠, 무조건.
딸기. 갑시다. 미리 써두고 넘겨야겠다. 와우. 세상에, 맞을 뻔했네. 포션 쓸만했죠? 어차피 포션 칼이 좀 남아서. 와우. 8방어도고요. 이거 쓰면은 7, 3, 21 방어도가 모자라요. 이걸 쓰면 고민, 그래서 고민되네. 버퍼를 그럼 지우면 되죠. 이걸 지우고 순서로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굳이, 그러니까 대기 어차피 얇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폭 없죠 어차피. 이제 맞을 일은 없어. 한 바퀴 더 돌면 이제 소비 사용되면서 끝나니까. 초반에 핸드가 말려서 그래요. 그리고 좀 실수를 몇 가지 했어요. 일단 제 실수 첫 번째는 병번개를 핵분열을 넣은 거야. 탐색을 넣었어야 돼. 실수야 저거. 아무 생각 없이 넣었어 저것도. 약간 급하게 넣었죠 지금. 와, 7시간째인가? 아까 계속 해갖고. 타격과 수비 날려줘야 되고. 얘네가 이제 선정만 누르면 다 죽인 거고. 이번에는 거의 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못 깰 리가 없어. 진짜 이번에 못 깰려면. 첨탑신이 가로막아야 돼. 튕긴다든가. 어 잠깐만, 잘못 꼬렸어. 아, 번개구체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씨.
일정 이상만 채우면 되거든요? 일정 이상만. 여기까지 써줘야겠고. 반복은 다음 턴에 씁시다. 적당히 태워야 이제 냉기구체도 채우고 할 테니까. 아니, 파지지까지 쓰고 돌릴 걸 그랬네. 됐죠? 이거 이 정도 이상 이제 구체가 쌓이기 시작하면 안 맞습니다. 됐다. 아, 재활용이 안 나왔어? 다음 턴 죽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와, 이게 맞을 일은 없겠지만 설마. 야, 근데 이렇게 유연한 덱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덱이 되게 유연하죠 기본적으로. 어떨 때는 파워를 안 써도 되고, 어떨 때는 파워를 많이 써갖고 방열판으로 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되게 이제 재활용이 있어갖고 다 태울 수 있어. 거의 뭐 완벽해 이 정도면. 이런 덱은 처음 해봐요. 디펙트 하면서 밑작업도 빨라.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카운터라면 카운터인 호구세도 쉽게 잡았죠. 방어할 게 없네, 딱히. 부채 개수가 많으면 좋죠. 지금 만약에 조각몸을 넣으면 좀 많아지지 않나, 대기? 차라리 병법 써? 근데 지금 냉기를 꽃샘추위로 돌리고 있어갖고 냉정함을 사가야 돼, 일단. 비상단추도 괜찮긴 하겠다, 급작스럽게 쓸 때는. 필요 없어. 약화물약 하나 사가면 되겠는데. 파워포션이 있으면 좋으려나? 약화물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비상단추는 서지라고 같이 쓸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저는 방어도를 방카로 뽑지도 않기 때문에. 와우, 밑작업이 너무 안 되는데?
그렇지. 이게 창방이지. 방열판 코어 소리 좋죠? 헬리퍼스까지 말한 건 너무 욕심이죠. 거의 이거는 죽여준다 지금. 죽여 막았다 진짜. 죽여준다 지금. 죽여줬다 지금. 와 드로우도 미쳤다 그냥. 반복만 걸리면 끝났네. 와우. 미쳤다. 아, 이건 재활용 갖고 왔어야 된다. 지금 너무 취했다. 내가 뽕에 취했다, 지금. 덱뽕에 취했다. 너무 개사기 덱이라. 맛이 갔다, 지금 내가. 말도 안 된다 진짜 대기. 뒤 남아 지금. 냉해구체를 써야 돼 지금. 쓸데없지.
지지 지지 3086, 왜 이렇게 점수 잘 나왔어? 아,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